자, 이제 35분부터 이제부터 하면 정상적으로 하는 거지. 이제부터 녹화 중이다. 거죠? 뭘로죠? 순서별 말고 뭘로? 해석 쓰는 것도 있고 각 문장별로 순서별로 하는 걸로 주고? 그거 악만데? 그거 문제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일단 해석하면서 좀 찾아보지. 일단 주제만 탁 대칠 거면 따로 독해하면서나 시험 얼마나 긴박하니 지금 상황이. 진지하게 빠꾸만 하면 참 더웠을 텐데. 야, 일단 이거부터 하고 넘어가면 안 돼. 주말에라도 나오면 내가 최대한 빨리 줄게. 이 나오는 대로. 자, 가보자. 우등트부터. 우등트부터 좀 읽어. 우등트, 우드 조동사 써놨고, if 써놨고, 뒤에 you, could에 could 써놨지. 예, 가정법 과거야. 그것은 멋질까 마냐? 너의 손님을 테이크 받을 수 있다면, 손으로? 그리고 안내할 수 있다면 해서 테이크 동사, 가이드도 동사인 것 같아. 각각의 사람을 through 뭘 통하여? 너의 가게를 통해 안내할 수 있다면 멋지지 않을까? while 뭐 하는 동안에? point out. 지적하다? 모든 훌륭한 상품을 지목하는 동안에. 요 앞에 끊고, 우드 라이크 목적어 투부 정사야. 오형식 문장인데 전형적인 목적어 쓰고서는 투부 정사 쓰는 우드 라이크 투부 정사 써서 원트랑 거의 같아. 다시 you would like them to consider buying. 여기서 체크할 거 되게 많아. 우드 라이크 목적어 쓰고 투부 정사고 consider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쓴다. buying. consider 하면 투부 정사 쓰는 거 착각하는 분들 꽤 많은데 원칙은 동명사다. 다음, 바이의 목적어가 없지? 그 이유는 유하고 프로덕트 사이에 대시생략되어서 네가 그들이 구매하는 걸 고려하기를 바라는 모든 상품들을 네가 지목하는 동안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고? 다시, wouldn't it be nice? 그것은 멋지지 않을까? 의문문까지 썼네. 네가 너의 손님을 손으로 안내해. 그리고 각각의 사람을 안내할 수 있으면 뭘 통하여 너의 가게를 통해 너의 모든 훌륭한 상품들을 가리키는 동안에 그들이 사기를 고려하길 바라는. 계속.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나 특히 인조이 동명사 쓰네. 그리고 have가 가지다면 좋은데 have 목적어 쓰고 grab 하고서는 목적 격보가 grab 동사 원형을 써서 have는 사역동사로 뭐뭐 하게 하다나 시키다가 돼요. 어떤 낯선 사람이 그들의 손을 잡도록 하는 것을 즐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드래그 끌고 다니게 하는 것을 즐기지는 않을 것이다. 해서 드래그는 grab으로 이어지는 병렬 구조 또 목적 격보어야. through 뭘 통하여? 가게를 통해. 두 문장 딱 했는데 내용이 됐고. 오케이, 알았어. 레더 차라리 그 가게가 레또 사역동사 그것을 하게 내버려둬라 너를 위해서. 그럼 그 다음 얘기는 무슨 얘기니? 그냥 가게가 냅두면 알아서 손님들이 돌아다니고 그러겠지. 해부부터 시작을 했는데 퀘스천마크 명령문 있냐? 명령문이야? 센트럴 패스, 중앙 길을 가져라, 중앙 통로를 가져라. That, 뭐뭐 하는? 쇼퍼, 구매자들을 이끄는, through 뭘 통해? 가게를 통해. 그리고 let은 lead로 이어지는 또 병렬 구조, lead, let. 그리고 let 또 사회동사지, 그들이 look at, 바라보게 하는 중앙 통로. 많은 다른 department, 부서나 부분 또는 상품 영역을. 너는 이러한 효과를 사용할 수 있다. 음악의 효과야? 3번에 나온 게 통로 효과지. 그러니까 4번 좀 이상하네. 일단 계속.
이펙트 온이에요. 뭐뭐에 대한 효과입니다. 음악의 이러한 효과, 뭐에 대한? 구매 행위에 대한 효과를 사용할 수 있다. by, ing, 뭐함으로써? 그것을, 이때 is은 그러면 음악이겠지. 음악을 틀어놓음으로써 가게 하네. 이 길은, 그래서 확실히 길 얘기하니까 4번은 틀렸네. 이 길은 lead, 이끌 것이다면, 이 길은 이끌 것이다, 너의 손님을. 입장, 입구로부터, 어디로? 가게를 통해, on the route, 경로를 따라서, want, 목적어, to 부정사에서, you 앞에 끊고 대승약돼 있어. 아까 want 대신해서 뭘 써놨니? would like 썼지. 너는 그들이 take all the way, 모든 길을 가기를 바라는. 어디로? check out, 계산대지. 계산대까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네. take의 목적어 없는 거다. all the way to the checkout이 그냥 세트다. all the way to the checkout. 계산대까지 가는 내내 이렇게 해야 돼. 가는 내내 그들이 취하기를 바라는 경로. take 루트예요. 됐고요. 안 되면 다시 해주, 됐고. 36, 이제 순서대로 가볼게. 색깔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하우 끊고 명사절. 네가 어떻게 무게를 퍼시브, 인지하는가, 인식하는가에. 어두운 색깔은 look heavy, 무거워 보이고, 밝은 색깔은 덜 그렇게 보인다. 소가 그렇게야.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종종 페인트, 색칠한다. 더 어두운 색깔을. 더 밝은 색깔 아래에다가. to 뭐 하기 위해 시청자들을 보는 사람을 더 뷰어가 목적어 에디지가 일종의 수거입니다. 편안하도록 편안한 상태에 놓아두기 위해서 put s 쓴 거야. 어디에 놓던데 이 에디지 자체로 그냥 원래는 그냥 세트로 이지 편안함에 보는 사람을 두기 위해서 무거운 색깔은 아래쪽에 밝은 건 위에 그런 무게감이 느껴지니까 일단은 순서 가면서 임팩 실제로 검은색은 is perceived 인지된다 to 뭐뭐하게 뭐뭐하도록 그 다음 중요하네 배수사 as 원급 as twice 배수사 as 원급 as twice as heavy as white 흰색보다 두배더 무거워 무겁도록 인지된다 여기까지 인부터 가로 열고 그냥 블랭크 쇼핑백 가로 닫자. 검은 쇼핑 가방에 있는 같은 물건을 옮기는 것은 해서 캐링이 주어 뒤에 필즈가 서술어야 단수 취급했지. 버스스 뭐에 대하여? 하얀색의 것에 대하여. 원이 가리키는 건? 오케이 잘했다 쇼핑백. 느껴진다? 더 무겁게 느껴진다. 그래서 작지만 비싼 상품, like 뭐와 같은 넥타이나 액세서리, 액세서리와 같은 상품들은 그래서는 프로덕트가 주어 아 뭐뭐 한다 종종 팔린다 in 어디에 담겨 어둡게 색깔이 주어진 쇼핑 가방이나 케이스에 담겨서 반대로 또는 대조적으로 잠깐만. 실판 화면 안 맞췄어. 칠판 짜. 됐고, 다시 갈게. 실판 화면 맞췄어, 이제. shelving 돼 있지. in contrast는 대조적으로고요. shelving은 shelf 선반. 알고 이거는 선반에 놓여 놓는 것 놓여진 이 정도로 가야 되나? 어두운 색깔의 상품들 온탑 위에 상단에 있는 어두운 색깔의 상품들은 크리에이트 만들 수 있다 어떠한 일루션 환상을
그들이 뻘어버 넘어질지도 모른다는 환상이어서 이 대는 동격의 대신이다. 명사절수사 동격이야. 관계대명사 아니야. 컴마 위치. 그런데 그것은 뭐가 될수 있다? 소스 뱅시 불안감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위치가 가리키는 건 뭐니? 위든 앞문장 전체? 아니면은 떨어진다는 그 환상? 일루션만 얘기하는 거 아닐까? 오케이. 누구에게? 몇몇? 쇼핑하는 사람에게. 검은색과 하얀색은 컴마 컴마 또 삽입구이자 관계사의 계수중법. 그런데 그것은 프레젠티어까지 리스펙티블리까지 그냥 가자. 각각. 그래서 각각 0의 밝기와 100의 밝기를 가지는 데 검은색과 흰색은 쇼 보여준다. 그래서 복수 취급했네. 가장 극적인 차이점을 보여준다. 어디서? 인지되는, 인식되는 무게에서. 상품, 디스플레이가 동사야? 워크가 동사지? 상품 전시는 똑같은 방법으로 작동한다. 워크가 동사면 작동하다. 플레이스가 동사인 것 같으면 놓아라. 밝은 색깔의 상품을 더 높이 놓고 어두운 색깔의 상품은 낮게 놓아라. 기분 대신데 데디아를 받고서 하면 너무 이건 너무 딱딱하니까 데디아를 알면 데디아를 알고서 이렇게 분사금 써놨고 대신 생략은 가능하긴 한데 그들이 어부 명사 쓰는 것도 봐도 같은 크기인 상태라 이거 바꾸자. 기분 대신 알고서가 원래 일반적인 뜻인데 if 정도로 해석하지 뭐. 그들이 같은 크기라면 다시 기분 that they are of similar size, of 없으면 안 돼. 그들이 같은 크기라면 면 밝은 색깔 있는 상품을 더 높이 두고 어두운 색깔 있는 걸 더 낮게 두어라. 이것은 look 보어 보인다, stable 안정적으로 보일 것이고 얼라 목적어 투부 정사 소비자들은 편안하게 블라우즈 검색하거나 살펴보게 한다. 모든 상품을 어디서부터? 위에서 아래로 from to 구문이야. C 다음에는 선반에 놓는 얘기니까 B로 가겠네. 그럼 A는? 어? 뭐가 토대로야? A번의 임팩트 아니야? 사실은 실제로? 그러니까 B하고 C 내용하고 다른 것 같은데? 일단은 B 다음에 C인 건 확실하, 아니, 미안. C 다음에 B인 건 확실하잖아. 그럼 A가 맨 처음이냐, 아니냐인데, B 뒤에 얘기로 실제로 이게 이렇게 되냐, 이거지. B 뒤에 연결되느냐. 뒤에 예시로? 보기랑도 연결은 안 돼, A번이. C랑 연결된다고? C 다음에 B로 무조건 가는 거 아니야? 어, 그러면 이제 C가 맨 처음이 되면 C, B, A 이렇게 되겠네. 다르지. 넘어가도 돼? 불안하면 찾아줄게. 응, 그렇게 찾아보면 그냥 간단할 거예요. 근데 36에서 첫 박스 얘기는 색깔은 얼마나 인지되는가, 더 밝은 거 더 임팩트 때문에 그래.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어디 놓일지가 애매해져. 가운데다? 그건 절대 안 돼. C 다음에 무조건 B로 와야 돼요. 왜냐면 인컨트라스트 있어요. 됐고? 솔직히 무조건 제끼였어야 되는데. A가 맨 처음에 오면은.
계속해 되니? 어려운 얘기합니다. 아유. 거칠 판독, 땡큐. 일단 읽으셔도 돼요. 에티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체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체계는 다르다. 모든 문화에 대해, 모든 문화에 다르다.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문화적인 상대주의에 따르면, 이러한 체계 모두는, 복수의 복수니까는, 올이니까는 복수로 받아, 균등하게 valid, 타당하고, 어떠한 시스템도 another, 다른 것보다 더 낫지는 않다. 대어가 주어는 아니겠지? 이그지스는 일형식 동사, 뒤에 게 주어입니다. inherent, 타고난, 내재된, 논리적인 불일치가 있다, 존재한다. 어디에? 문화적 상대주의에는, 그러나. 그래서 however 앞에 놓고 계속해야 돼. 만약 어떤 사람이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that, 동격의 대시야, 뭐뭐라는 생각. 올바른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if then 그러면 이것이 동사 way가 주어 어떠한 방법이 없다 to 뭐뭐 할 방법 judgment in the first place 우선 먼저 판단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this inconsistent 불일치를 다루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상대주의는 만들어낸다. 무엇을? 톨러런스. 밑에 있죠? 관용을 만들어낸다. 문화적인 상대주의 기본은 주어, 베이시스, 뭐다? 노션, 개념, 관념이다. That, 뭐뭐 하는 개념? 여기까지. 선과 악의. 어떠한 노, 어떠한 진정한 표준도 실제로는 exist,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념. 그러므로 whether부터 괄호 열고 long의 괄호 닫지. 무언가가 옳은가 잘못됐는가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judging이 주어. is based on 뭐에 기초를 둔다? 개별적인 사회의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고. 어떤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의견은 영향을 받는다. 뭐에 의해? 개인의 문화적인 관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잉? 잉? 도치로나치 커미 동사고 인톨러런스가 주어요. 위드부터 톨러런스까지는 부사구네. 불관용이 옵니다. 뭐와 함께? 관용과 함께 이것은 의미한다 무엇을 that 관용이란 imply 내포하다 어떤 종류의 궁극적인 선을 내포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고로 관용은 또한 뭐에 반대하여 나아간다? 더베리 하면 바로 그 매우 아니야 바로 그 노션 개념, 관념에 반대하여 나간다. 무슨 관념? 문화적인 상대주의의 바로 그 관념에 반하여 나아가게 되고요. 로지까지가 좋네. 논리의 경계는 그래서 바운드리 복수 메이크 동사. 문화적인 상대주의를 목적어 impossible 불가능하게 만든다. 확실한 건 A 다음에는 C죠. 그럼 B가 맨 처음이냐 아니냐지. 했고 어디가 이해가 안 돼? 문화적이고 도덕과 문화 이 얘기하니까 어렵지. 순서에 맞게 다시 한번 가볼게. 일단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체계는 다르다. 모든 문화마다 달라. 문화적 상대주의에 따르면 이러한 모든 체계는 균등하게 타당하고요. 어떠한 시스템도 서로보다 더 낫지는 않다.
되니? 그 다음에 문화적 상대주의 얘기해. 문화적 상대주의, B번으로 가지. 문화적 상대주의 기본은 어떠한 진정한 선과 악의 표준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계속해 돼. Therefore, 그러므로 무언가가 right or wrong, 옳은가 틀린가를 판단하는 것은 뭐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개인의 사회적인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어떠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견이란 결국은 개인의 문화적인 관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계속해 돼. 여기까지는 A번. 그런데 타고난 논리적인 불일치가 존재해. 어디에? 문화적인 상대주의에는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옳고 그른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일단 우선 먼저 임퍼스펙트, 우선 먼저 판단을 내릴 어떠한 방법도 존재하지 않아. 이러한 불일치를 다루기 위해서 문화적인 상대주의는 결국 관용을 만들어내요. 창조해내요. 그러나 이때 또다시 불관용이 관용과 함께 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관용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궁극의 선을 내포하고 내포해야만 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고로 관용이란 바로 그 개념, 문화적인 상대주의의 바로 그 개념에 반하여 나아가게 되고, 논리의 한계는, 논리의 그 경계는 문화적 상대주의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해석은 되니? 근데 어디 이 다음? 앞부분에서 내용이 어려워. 도덕에 관한 얘기인데, 도덕과 윤리라는 거는 문화마다 다양하다. 이건 되니? 거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얘기야. 그리고 어디가 더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은 없다. 각 문화마다 존중한다. 이걸 바로 뭐라 그래? 문화적 상대주의라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예. 그런데 문화적 상대주의라는 기본 개념은 진정한 선과 악의 기준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라는 개념이야. 여기도 이해됐고? 그러므로 무언가가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는 것은 각 개인의 사회의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어. 예. 그 사회에 따라 다르다고. 여기까지 됐지? A번으로 가서, 그러나, however,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상대주의에는 논리적으로, 타고나게도 논리적인 뭔가 모순이나 불일치가 존재한다고. 타고나게 논리적으로 모순점이 있어. 여기가 이해가 안 돼? 야, 일본 문화도 옳고, 일본 문화는 일본 문화에서 옳고, 한국 문화는 한국 문화에서 옳다. 이게 문화적 상대주의다, 이거잖아. 국한이 되니? 오케이.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 아주 잘 얘기해, 이 부분은. 만약 어떤 사람이 옳고 그른 것이 없다라고 믿어버리면 판단을 할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관용이나 참을성인가를 만들어내게 돼요. 아, 쟤는 문화적으로 다르니까 내가 좀 참아줘야지, 이렇게. 여기까지 되니? 그런데 또 문제는 이러한 참을성이나 관용과 함께 참지 못하는 게 와. 왜냐하면 뭔가를 참아야 한다라는 것, 관용을 해야 된다는 거는 어떤 종류의 궁극의 선을 내포하고 있어야 되거든. 선과 악에서 아예 선한 게 무엇인지가 알아야 그것에 대해서 참아주고 말고가 있거든. 되니? 예. 그러다 보니 끝으로 가서 문화적 상대주의가 결국 불가능해져. 아직 이해 안 됐고? 다시 해볼게, 그럼. 이렇게 가보자. 이렇게 가보자, 내용을. 자, 한국인들이 외국인에 가서,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동양계인이 특히나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흔하게 겪는 차별 중에 하나인데, 흔하게 겪는 차별 중에 하나인데, 영상 끊어졌다. 흔하게 겪는 차별 중에 하나인데, 커피숍에 가요. 외국인이, 뭐 미국인이든 영국인이든 누군가가 서빙을 하고 있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씨도 더우니까 뭘 시켜? 아이스티를 시킵니다. 또는 아이스커피나.
되니? 예. 그러면 따뜻한 걸 줘요. 흔해요, 이거. 모른 척하고 따뜻한 걸 줘요. 왜냐고요? 이 새끼들 존나 알아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아이스드 커피나 아이스티가 맞는 말이라고 요거 발음 못 들었다고서는 그냥 뜨거운 거 주는 거야. 그래서는 손님 탓해. 아니라고 아이스드라고 또 따지고 묻거나 뭐 아니면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 보다 보면은 속으로 뒤집어서 그 커피숍 직원은 뭐라 그래. 영어도 못하는 새끼 그냥 지금 쳐먹고 있는 거 봐. 걔들 그래. 자, 손님 입장에서는 아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참고 넘어갔어. 톨러런스 했습니다. 예, 원래는 따지고 드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내가 왜 참아? 자, 뭔가가 문화적으로 다르니까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참는다, 관용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참으려고 든다라는 것 부분에서는 내가 이 부분은 옳은데, 이 부분은 잘못됐는데 어느 정도는 용인하고 넘어가겠다라는 것은 관용이라는 말 자체 안에 이미 선과 악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점이 서 있어야지만 관용이 성립한다야. 잘못된 걸 알지만 참아주는 것. 그러니 결국은 상대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지. 개인적으로 나는 문화적 상대주의나 이런 말들은 완전 허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도 오랜 동안 책이나 이런 것도 특히 너네 나이 때 절대 선, 얼티메이트 무심 원지에 대해서 한동안 고민을 했었고요. 물론 아주 짤막하게 한 문장으로 본국에서는 답을 내긴 했어요. 공자님이 말하셨어요.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걸 남에게 주지 마라. 그게 가장 완전한 선이에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는 내가 받고 싶은 걸 남에게 베풀어라. 이건데. 그거랑 내가 받기 싫은 걸 남에게 베풀지 마라랑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이에요. 엄청 달라요. 예를 들면 나는 받고 싶은데 저 사람은 받기 싫을 수 있지. 그런데도 내가 갖고 싶다고 저 사람한테 베풀어라? 이거는 아니라고. 이게 기독교적인 사고관이라면 동양에서의 공자의 사고관은 간단해요. 내가 받기 싫은 걸 남한테 주지 말라고. 그리고 남이 받고 싶은 거는 뭔지 물어보면 됩니다. 물어보면 됩니다. 그때는 예를 갖춰서 하라가 그 다음 단계고요. 그러니 인간과 인간 간의 예가 필요하다. 자, 공자가 이제 주창한 바인데, 기본 첫 단계는 절대 도덕률이에요. 내가 봤을 때.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걸 남에게 하지 말아라. 그것만 지켜도, 모르겠어. 나에게는 그게 절대 도덕률인데, 외국인들이나 서양인들한테서는 가치관을 잃어버렸던 시기들이 있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또는 그런 시기에 오면서 기준적인 보수적 가치관들이 전부 다 사라졌던 시기가 있어요. 38로 가죠. 순서대로의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걸로 단서 잡고 풀면 되네. 사회가 더 넓어서, 다양하게 되면서, 다양해지면서, 가능성, 대선 동격일 텐데, 동격이 되게 많이 나오네. value 가지고 diminish가 동사네요. 사람들이 assumption, 가정, 또는 전제, 그리고 가치관을 공유할 것 같은, 공유할 가능성이 점차 줄어든다. 그러면 however 앞에는 사회가 다양하지 않았을 것이고, 됐죠? 뭔가 공유되는 가치나 value나 assumption, 전제 조건들이 이전에는 있었겠네. 오케이, 가보자. How는 못 쓰죠. 위부터 괄호 열고. 어? 인플루언스가 동사네요. 커뮤니케이트 괄호 닫죠.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웨이가 주어 인플루언스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투 뭐뭐 할 능력 강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까지 이해했지? 의사소통 잘해야 사회가 건강해지고 사회가 강력해진다고. 전통적인 방법, of ing, 뭐뭐 하는 방법, 커뮤니티, 공동체를 건설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해서 ways가 주어
그래서 have 복수 동사 받았어. 강조해 왔다. 토론과 주장을 강조해 왔다. 예를 들어, 미국은 강한 전통을 갖고 있다. Urbanize 뭐하는? 마을의 홀 미팅을 사용하는 투 뭐하기 위해?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마을의 홀 미팅을 사용하는 강한 전통을 갖고 있었다. 공동체 내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옹호자들은 주어 각각의 측면에서 이슈의 각각의 측면 포부터 괄호 열고 이슈의 괄호 닫자. 그래서 프리젠트가 동사인 것 같으네. 그 문제의 각각의 양쪽 측면에 대한 옹호자들은 프레젠트 제시한다, 주장을 제시한다. 그들의 입장이나 위치에 대한. 그리고 공공의 이슈, 문제는 논의되어 왔다. 그러한 포럼에서. 예, 그러나 주장과 또는 논쟁과 주장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의미상의 주어네. 사람들은 come to 와올 필요가 있다. 그러한 포럼에 올 필요가 있어 비슷한 전제와 가치, 가정과 가지고서 그러한 공유된 전제나 가치는 serve as 뭐뭐로 기여한다, 기능을 한다, foundation 기초나 근거로 기능을 한다, 토론을 위한 그 결과로 의사소통의 포럼, such as 뭐와 같은 주장이나 또는 논쟁과 같은 의사소통의 포럼 형태들은 단 어려워. polarize는 극화하다인데 극단적으로 치닫는다로 이해하시면 편할 거야. 노스폴이 북극이죠. 사우스폴이 남극이고요. 폴라가 곰이 폴라베어 아니야? 북극곰이? 폴라가 극이야. 극으로 치닫는다, 극화하다란 단어인데 말도 어렵게 써놨어. 5번에서는 소문이 잘 된대, 안 된대, 5번 뒤로. 안 된대, 5번이 답이 되지, 그래서. 양극화해버려. 그러니까 양쪽으로 극단에 서버려. 그러면 그것은 드라이브, 공동체를 목적어, 어파트, 분리시키게 만든다. as opposed to, 뭐뭇에 반하여, 이것도 외워야 돼. 전치사니까는 ing입니다. 그들을 함께 모으는 것에 반하여 공동체를 따로 떨어뜨릴지도 모른다. 드라이브가 간만에 오 형식 쓴걸 봤네요. 몰고 가다 추진하다. as opposed to도 외워두세요. 여러분 드린 거에 빵 뚫려 있을 거예요. 주요 수거들 다 뚫려 있어. 최소한 몇 개만이라도 지금 급한 대로 추렸어. 서치부터. 그러한 서치, 그러한 비평가들은,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와야겠네. 보통은 be aware of, 알다, 인식하다에 on이 들어갔지? 보통은 알지 못한다. 네이처 당연하지만, 진정한 본성을 알지 못한다. 무엇의? 사회과학의 진정한 본성, 그리고 그것의 특별한 문제도 알지 못하며, 기본적인 한계도 알지 못한다. 여기까지 됐니? and가 두개 쓰인 거는 of에 해당된 게 of social science and of its special problem이 하나. 다음, real nature 하나, base limitation 하나야. be aware of에서 of는 떨어지지 않아요. of만 세 개가 연타로 쓰여 있긴 해. 재밌지? 다시, 그러한 비평가들은 보통 사회과학과 그것의 특별한 문제의 진짜 본성을 알지 못하고 기본적인 한계도 알지 못한다. 자, 비판한 사람 찾아야겠네. 좋아. 미안해. 말 잘라서.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 믿는다. 대부터 가자. 사회과학이 fall behind, 뒤쳐져 있다고 믿는다. 주거와 뒤쳐져 있다. 자연과학에 뒤쳐져 있다. 그들은 대디아라고 maintain 유지한다? 나돈이 버돌 쏘 있는데. 일단은 not only check, but also it, but also it check. 그리고 나서는 not only만 혼자 나왔네. 그래서 도치가 일어났어. 도치 주어는
소셜 사이언스가 주어 더즈헤브로 동사를 조동사 동사로 나눠놨죠. 의문문 어순. 무엇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이 주어 어떤 정확한 명확한 법칙을 가지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fail to 실패하다 이상의 뭐뭐하지 못하다 엄청난 사회악을 eliminate 제거하지도 못했다. 서치해즈 뭐와 같은 인종차별, 범죄, 가난, 그리고 전쟁. 왜 사회과학 탓을 해? 이걸 통해서 이익 보는 사람 탓해야지. 꼭 보면은 자연과학자 엉뚱한 소리들 해요. 왜 사회과학자를 탓해? 그들은 suggest that 대디아라고 시사한다, 가리킨다? 그들은 내포한다, 가리킨다. 계속된. 사회과학자들은 fail to 또 뭐뭐하지 못하다. 달성하거나 이루 성취하지 못해왔다고 that 무엇을? reasonable of them부터 가자. 그들에게. 그치? reasonably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것을 성취하지 못했다고 suggest 제안하다 하지 마. 시사한다, 가리킨다. 말은 어렵게 써놨지? 왓절부터 여기까지 현재 완료의 수동태까지 써놨어. 예를 들어, 그들은 잊어버렸다. 무엇을?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솔루션, 해결책이 요구한다. Not only, 또 버덜소. 지식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능력을 요구한다는 점을 그들은 잊어버렸다. 거의 나오지 않았어? 갑자기 for example 예를 들어 나오면 어쩌자는 거야? 답 이거 아니야, 3번? Even if 가자. 비록 뭐뭐일지라도 사회과학자들이 발견했을지라도 어떠한 과정? 합리적으로 be followed to 뒤부터 가자. social improvement 사회적인 개혁이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be followed 따라져야 할 준수될 수 있는 절차를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좀처럼 어떤 위치에 있진 않다. 사회적인 행동을 통제할 위치에 놓여 있지는 않다. 셀던 부정어. 그 문제에 대하여 심지어 독재자조차 주어야 find 대디아를 발견한다. 한계, limit to 뭐에 대한 그들의 권력이나 힘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독재자도 사회를 다못 바꾼대. 이제 해, 그럼. 40분까지만 하면 돼? 그래도. 41, 2번은 안 해도 돼? 다음 거 41, 2번 해야 돼? 아니, 들어가, 안 들어가? 시험범위 들어가. 그럼 하지, 뭐. 안 해도 돼? 알았어, 40번. 일단 맨 밑에 하단. 잠깐 멈췄다 갈게, 그럼.